본문이 시작. Imagine, 상상해 봐라.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상상해라. 자, Imagine은 목적어가 뭐가 나오냐면 이 ing 동명사가 이렇게 나와. ing 하는 것을 상상해라. 얘가 지금 목적어야. 동명사 목적어. 선생님 앞에 something 있는데요. 이 동명사 앞에 이 명사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얘가 동명사니까 ing 하는 것을 상상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Imagine something. 무엇인가가 secretly entering. 몰래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봐라. Your body. 너의 몸속으로. And 지금 병렬이지?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왔어? ing가 나왔지? 그럼 무슨 병렬? 이것도 지금 동명사 병렬인 거야. 이렇게 지금 ing 병렬인 겁니다. 너의 몸속으로 몰래 들어가서 and controlling your behavior. 너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상상해 봐라. 뭐 하면서 통제? 이 ing는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능동의 ing가 나와야 되겠지? 자, 뭐 하면서? turn A into B. 이거로 바꾸다야. turn A into B는 목적어를 이거로 바꾸다. 이런 뜻이야. 자, 너를 뭐로 바꾸면서? into one of those zombies. 좀비들 중 하나로 바꾸면서 from SF 영화에서 나오는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좀비들 중 하나로 너를 바꾸면서 너를 통제한다고 한번 상상해봐라. 야, 끔찍하지? Does that sound creepy? 오싹하게 들리지 않니? 자, 사운드는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보어가 나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형용사가 필요하겠지. creepy가 오싹한 소름 끼치는 소름 끼치게 들리지 않아? That is exactly how. 일단, 자, how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끝까지 묶이는 거야. 끝까지 이렇게 묶이는 건데, 이 how 앞에는 더 way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 way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 The way how절하면은 뭐뭐한 방법 이렇게 되잖아. The way는 생략하지. 같이 안 써주니까. 그것이 정확히 the way, 방법이다. How, 뭐하는. A parasitic fungus. 기생곰팡이 종. 자, cold 이렇게 지금 꾸며주는 PP야. 기생곰팡이 종이 일단 지금 주어입니다. 기생곰팡이 종. 뭐라고 불리는? Called the zombie ant fungus. 좀비 개미 곰팡이라고 불리우는 요 기생곰팡이 종이. 자, 뭐 하는? 이 꾸며주는 또 분사야. Inhabiting tropical forest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이거라고 불리는 이 fungus species가 얘가 주어가 되고 이제 뭐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지금 동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A fungus species. 어니까 지금 뭐 단수라서 지금 S 붙인 거야. 요거 단수입니다. 단수. 주어가 지금 단수야, 단수. 그지? Attacks ant colonies. 개미 집단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구문, 요거 PP 꾸며주는 거. 그다음 inhabiting, 이 ing도 앞에 요 명사, 이 species 꾸며주는 능동의 분사야. 능동. Now, what happens is that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은 what절이 지금 주어가 되겠죠? 동사가 되고 대절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일어나는 일은 is that 대절입니다. that은 무엇이요? 접속사가 되겠네. 대절입니다. that 뭐이냐? 대절은 이게 지금 끝까지 묶이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장 끝까지야. 일어나는 일은 대절입니다. 때. 자, 뭐. 다시 이제 또 접속사 주어 동사. When spores from the fungus. 이 곰팡이로부터 나오는 spores, 포자가 뭐 일종의 곰팡이 씨앗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지. 곰팡이에서 나오는 포자가 land on an ant. 개미 위에 착륙할 때, 개미 위에 닿게 될 때. 그죠? 포자가 개미한테 이렇게 딱 닿는 거지. 어떤 개미야? Searching for food in the forest. 숲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개미한테 이 포자가 닿게 될 때, 그 포자가 infect 감염시킨대. The ant 개미를 감염시키고, 잘 봐, 동사 hijacks its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중추신경계를 장악하고. 우리가 뭐 비행기 하이재킹 한다고 하잖아. 납치. 여기서 뭐 장악하다 이런 뜻이야. 중추신경계를 장악하고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trols 통제합니다. 자, 동사, 동사, and 동사 지금 병렬 관계인 거야. 그죠? 얘가 지금 주어이니까 다 s가 이렇게 붙으셔야 됩니다. ss. controls its brain. 뇌를 통제합니다. with a special chemical. 특수한 화학물질을 가지고 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이. The victim, 그 희생자는 doesn't act like an ant, but 일단 요 구문은 지금 뭐냐면은 not, but 이런 뜻이야. not, but 이게 지금 뭐냐? not a, but b 구문이 되겠죠. not a, but b.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 있겠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so not, but 이렇게 나오셔야 돼. 자, 그래서 그 victim, 그 희생자, 희생되는 개미는 doesn't act like an ant. 개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but like but처럼, 좀비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야, 무섭다. It stops, 그 개미는 stop ing. stop 뒤에 ing가 나와서 ing 하는 것을 멈추다야. stop ing가 나와야 돼. searching for food, for its colony. 자기 집단을 위해서 음식을 찾는 것을 멈춥니다. and 그리고 instead 대신에 이 and도 지금 병렬이잖아. 그럼 누구랑 병렬이냐? 앞에 있는 stops and climbs. 음식 찾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음식 찾는 것 대신에 climbs up 올라간대. A tree 나무 위로 올라가서 and holds on to 달라붙어 있는데 매달려 있는데 a leaf or a branch.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에 hold on to, 매달려 있는데. comma where.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where는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이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꿀 수가 있어. 이거는 and there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and there.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야? 달라붙어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에서 it, 그 개미가 is finally killed. 개미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거지. 뭐에 의해서? By the fungus. 곰팡이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인 거야. 수동의 PP가 나오는 게 맞겠죠? 순, 곧. A stalk of spores. 이 포자 자루가, 얘가 좋으니까 포자 자루가 grows. 자라납니다. Out of, 뭐로부터? The back of the ant's head. 개미의 대가리 뒤편으로부터,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포자 자루가 자라난대. comma from which. 잘 봐.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야,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수가 있다고 그랬지? 뭐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은 from which를 이렇게 바꾸면 돼. and from is it. is은 뭐라고 그랬지? 선행사를 가리킨다고 그랬지? 누가 선행사야? The back of the ant's head가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행사야. 그런데 from it, 그 개미의 대가리의 뒤편으로부터, 뒤편에서, 그 다음에 이제 more spores, 더 많은 포자들이 can access, 접근할 수 있습니다. More ants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에 있는 더 많은 개미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해놓고 컴마, 이 컴마는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그게 뭐냐? A cruel but very effective way. 것이잖아. 잔인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앞에 이 방법이. 뭐하네? Of expanding the fungus territory. 곰팡이의 영토, 영역을 확장시키는 잔인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동격은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S로 끝날 때는 소유격이 점만 찍습니다. 원래 점 S잖아. 어퍼스트로피 S가 소유격인데 S로 끝나는 경우에는 점만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런 것도 짜잘한 것들도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요즘 계속 나오지?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요 대명사는 선행사를 쓰시면 됩니다.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이시 옆에 있는 선행사 를 가리키니까 3인칭 단수 이을 쓴다라는 거. 요 마지막 문장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눈여겨볼 수 있도록 암기도 하시고요. 자, 본문 2. 본문이 마감.